서 하나 IC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고요. 이후에 양시주는 네덜란드 노조 정치적 망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자유를 만끽하던 양시주는 네덜란드 에서도 추방들 위해 처하자 2014년 위조 여권을 사용해 또다시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집중입니다. 국민 세관 전형국에 발각되어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도 역사 끝에 양시주는 도피심 2년 만인 2015년 11월 엄청나구만.